보수 교육감 시대를 맞으면서 충북에선 여러 교육 정책의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고교 학점제 운영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건영 당선인이 고교 학점제 속도 조절론을 언급해온 데다 실제로 교육 현장의 시행 여건도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조상우 기자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책과 필기구, 노트북을 들고 이동합니다. 코딩 등을 다루는 정보 수업부터 미술 수업까지 대학생처럼 자신들의 선택과 진로에 맞춰 수업을 듣는 고교 학점제의 모습입니다. 학과나 이런 걸 탐색을 통해서 내 진로에 맞는 학과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더 탐구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선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목고 세 곳이 고교 학점제 연구 선도 학교로 운영 중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당장 내년부터 변화를 맞습니다. 내년부터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공통 과목에서 과목 미술을 막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도입됩니다. 충북에선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데 대상 학생을 선별할 명확한 기준과 학생 참여를 유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과 수업, 교과 보충 지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 부진의 원인을 좀 상담을 통해서 찾고 그리고 어떤 동기부여, 진로 상담 이런 것까지 같이 이루어져서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교과목 수는 기존에 비해 34%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충북에선 중등교원이 250명가량 감축될 예정으로 교원 수급 문제도 해결돼야 할 현안입니다. 업무의 양이 더 늘어나 있고 과목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행정 업무들을 나눠서 할 수 있는 사람 또 수업을 이제 기존에 안 하던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정원의 기간제 교사나 연계대학 교수 등 대체 교원 인력풀을 구성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정원의 기간제를 이제 학교별로 학교 규모별로 이제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회 교사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이라든가 이런 지역 사회 기관하고 이제 연계 협력해서 그 교수나 강사 인력풀을 고교 학점제를 교육 현장의 현실에 맞게 시행 방안을 보완하는 문제는 이제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CJB